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몇 개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숙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할 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분들한테 논쟁거리를 주기 위해서 몇 개의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였으나 문제를 푸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지 내가 앞에서 계속 풀어주는 거는 별로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서 우리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얀 분 필요 없는 노란 걸로 하지 뭐. 이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 지금까지는 고전 전자기학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몇 개의 전자기학 현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장, 자기장 혹은 다일렉트릭 머티리얼이나 저 마그네틱 머티리얼 안에서 폴라리제이션, 마그네티제이션, 우리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여태까지 마크로스코픽한, 다시 말하면 비록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 혹은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것들이 전부 다 평 에버리지 된 우리 그런 거시적인 필드, 거시적인 필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스가 뭐 포인트 차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뭐 머티리얼 같은 거 안에 저 폴라리제이션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그 안에 저 다이폴 모먼트를 가진 분자들이나 원자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것들이 전부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은 적당한 볼륨이 있어서 아무리 작더라도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분자가 있어서 그 분자들이 전부 다 합해서 생기는, 다시 한번 거시적으로 마크로스코픽한 스케일에서는 그런 몰리큘라 혹은 어토믹 필드들이 에브리지 아웃돼서 나타나는 거시적인 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미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럼 원자 수준에서 혹은 분자 수준에서 물질 안에 한 점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혹은 마그네틱 필드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우리 분자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물론 분자나 원자 같은 거는 아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다루려면 양자역학을 써서 그 전자를 발견할 확률 가지고 우리 양자역학적인 도구를 써야 되지만, 우리 지금 이 과목에서는 고전 전자기학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 양자역학을 배우지 않았거나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자역학적인 아이디어를 쓰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든 적당한 모형을 되도록이면 그 현실 세계와 아주 비슷한 모형을 잡아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order of magnitude estimate, 다시 말하면 저 크기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마이크로스코픽한 레벨에서 우리 한번 다음 같은 걸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우선은 다일렉트릭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일렉트릭 머티리얼이 있는데 다일렉트릭 머티리얼이 있는 곳 중에서 그 분자가 있는 한 점, 요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요 일렉트릭 필드는,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를 그 몰리큘러 레벨에서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EM이라고 씁시다. 물론 이 EM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측정된 일렉트릭 필드, 거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렉트릭 필드랑은 아주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자가 아주 가까이 있거나 혹은 멀리 있거나에 따라서 아주 플럭추에이션이 클 수 있죠. 그래서 각 점마다 굉장히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다음과 같은 요 한 점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는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이 안에 있는 물질이 원자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안에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폴라리제이션이 생길 테고, 따라서 외부에서 생기는 익스터널 필드 폴라리제이션에서 되는 그 일렉트릭 필드, 우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더해져 있죠. 또 그리고 여기 뭐냐면 각각 몰리큘들이 만약에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우리 어떻게 볼 거냐. 물론 요 한 점을 제외하고 요 점에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소스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외부에서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고 칩시다. 외부에서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 항상 평행판 축전기에다가 넣어놓으면 되죠.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을.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을 이렇게 놓으면, 그럼 한쪽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외부에 다음과 같은 차지로 인해서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를 놓고, 우리 이 안에 이렇게 다이렉트릭을 넣고, 다이렉트릭을 넣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다이폴, 일렉트릭 다이폴들이 있을 테고, 근데 우리가 한 점, 이 한 점에서 생기는 이 양을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유니폼하고 익스터널 필드를 뭐라고 쓸까? 익스터널 필드 유니폼. 그 다음에 이게 리니어하다고 하면 저 폴라리제이션도 마크로스코픽한 거는 유니폼하다고 치고, 그럼 이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점, 관심 있는 점을 중심으로 작은 구멍을 만들어요. 공으로 된 구멍을 만들고 여기 있는 걸 다 빼. 여기 있는 걸 다 빼요. 그리고서 다른 거는 요 아주 작은 요 캐버티, 물론 작지만 분자 레벨에서 보면 그래도 분자가 굉장히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캐버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주어진 익스터널 필드, 그 다음에 요 폴라리제이션에 생기는 유도된 필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크로스코픽하게 보자 이거예요. 그 겉을 겉 밖으로 나오는 거. 그럼 요 안에서는 요 점에서 보고 싶은데 이 안에 있으면, 그럼 요 안에서는 역시 컨티뉴엄으로 보는, 연속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요 안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자는 거죠. 하나씩 쭉 집어넣어서 여기는 여기만 빼고 우리가 관심 있는 점만 빼고 다른 곳에도 전부 다 일렉트릭 다이폴, 여기랑 생기는 일렉트릭 똑같은 일렉트릭 다이폴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는 전체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에 마크로스코픽한 폴라리제이션이 요 캐버티, 요 구멍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게 있고, 요 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로 가면 나머지 요 작은 캐버티에다가는 일렉트릭 다 분자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요 점을 제외하고 집어넣은 다음에 요 생기는 일렉트릭 전부 소스에서 생기는 요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물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서 그 나온 결과가 요 구멍의 사이즈에 의존하면 문제가 있겠죠. 구멍의 사이즈에 있으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소용이 없게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는 거 보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 같은 구멍의 크기에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픽한 다음과 같은 다이렉트릭에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면 이게 유니폼 하니까 당연히 다음 같은 건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 아이디어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한 점에서 우리 몰리큘러 필드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 되죠. 모든 소스에 의한 거. 처음에는 익스터널 필드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익스터널 필드에 요 작은 캐버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저 인듀스 된 폴라리제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소위 인듀스 된 일렉트릭 필드는 요걸 항상 처음에 주어진 거를 방향을 이제 크기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디폴라라이징 필드라고 해서 ED 요거는 익스터널 필드 유도된 서피스 차지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다음과 같이 캐버티로 나눴기 때문에 소스를 보면 요 항상 바운더리에서 차지가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요 작은 서피스의 표면에 또 차지가 인듀스가 될 수 있으니까 요 서피스에서 인듀스되는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요 안에다가 다이폴을 하나씩 넣을 테니까 요 인디비주얼한 요 다이폴들이 주는 일렉트릭 필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우리가 모든 소스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를 다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익스터널 부러졌나? 요거는 익스터널 필드.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다이렉트릭 머테리얼이 반응해서 생기는 디폴라라이징 필드. 요거는 캐버티 서피스에 의해서 캐버티 서피스에 이 자꾸 부러지지? 캐버티 서피스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차지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것 같이 넣어서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익스터널 필드에 이거는 우리 여기 만약에 서피스 외부에서 준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시그마라고 하면 그 당연히 우리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건 우리 잘 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요, 유도된, 여기에 유도된 시그마 P는, 이건 노멀 필드를 보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 요거를, 뭐냐면, 크기는 이쪽에는, 마이너스 차지가 이쪽에서는 플러스 차지가 있는데 우리 그 양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P가 유니폼하다고 했으니까 그 P의 크기로 다음과 같이 주어질 거라 이거예요. P 다 N으로 주어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depolarizing field도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방향이 반대로 주어져 있죠.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플러스 이 다음 반대방향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보면 우리 두 개로 나눴지만
우리 뭐냐 하면 그럼 요 안에서 자꾸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EX, external field랑 depolarizing field는 우리가 요 밖에 있는 continuum에서 생기는 거니까 우리 continuous한 field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 material 안에서 생기는 continuous한 electric field를 E-field라고 해봅시다. 마크로스코픽한 필드죠. 다음 같은 E는 이 안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구하나?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구하죠? 바운더리 컨디션 우리 보면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 중에서 뭐냐면 요 바운더리가 달라졌을 때 저 바운더리 컨디션 그 중에서 요 중에 수직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뭐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D 벡터가 컨티뉴스 하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D가 컨티뉴스 하니까 우리 요 바운더리에서 우리 보면 D가 그 저를 바로 요 다일렉트 드릴 모테리얼 바로 바깥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고 안쪽에서는 우리 그 안쪽에서의 마크로스코픽 필드를 E라고 했으니까 E 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보면 E는 EX 마이너스 1 오브 엡실론 0 P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해서 보면 위에 있는 EM은 저걸 다 쓰면 되죠. EX는 요게 있으니까 EX 대신에 E 플러스 엡실론 0분의 1P ED는 마이너스 1 오브 엡실론 0P 그 다음에 ES 플러스 E 프라임. 그래서 이게 상쇄가 돼서 우리 이제 뭐냐면 ES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우리 이제 이걸 구하려면 요거를 하나씩 계산을 하면 돼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ES, 서피스에서 생긴 ES부터 보면 ES는 우리 이걸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스피어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요게 서피스 S고 틀림없이 이게 P방향일 테고 우리 P방향이 external field랑 같은 유니폼한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서피스 차이즈에서 여기서 여기다가 주는 요거를 R벡터라고 하면 요게 주는 electric field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 각도를 우리가 theta라고 하면 그러면 요 작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DA라고 있는 작은 다음과 같은 양이 주는 DS는 우리 서피스 차지는 시그마 닷 서피스는 P.N으로 주어지는데 N이 이 방향이죠. N이 이 방향이니까 n과 p.n을 하면
n과 사의 각도, p 닷 n과 p 코사인 테타인데 지금 n은 이쪽 방향이고 이렇게 지금 r은 이쪽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우리 5까지 치면 p 코사인 테타 4파이 엡실론 0 r 3승 r 요게 r 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dA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ES는 이제 그럼 그때마다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지만 우리 잘 보면 우리 대칭성에 의해서 P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건 일렉트릭 필드를 다 더하면 P방향에 비례하는 양이 나와요. P방향에 비례하는 방향은 P방향인데 그렇다면 뭐냐면 요거 중에서 여기 나오는 요 DE를 P방향과 P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서 보면 수직인 방향은 모든 걸 썸을 하면 0이 될 테고 P방향만 더하면 된다는 거죠. P방향은 여기다가 코사인 테타를 더 곱해주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4파이 엡실론 0 P방향이래. 그 다음에 뭐냐면 저게 성분이 아까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했으니까 P 인테그랄 D 파이 요 성분이 R제곱인데 여기 R3승이니까 인테그랄 D 세타 그 다음에 요거에 코사인 성분만 끄집어내면 되는데 앞에 코사인 테타가 더 있으니까 코사인 스퀘어 테타 사인 테타 사인 테타 D 테타가 요 DA 컴포넌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R제곱을 더 곱했으니까 R에 대한 적분은 없고 R은 상쇄가 되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다 됐어요.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R은 크기니까 R은 저 반지름 쪽 캐버티의 사이즈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요거는 2파이 요건 0부터 파이까지인데 코사인 테타를 x로 놓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제곱을 적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면 3분의 x 3분의 2 3분의 4파이죠. 이 값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우리 문제에서도 많이 풀었고 숙제에서도 낸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온다. 오케이. 요 앞에 있는 참고로 디폴라라이징 필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분모에 3이 더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 3의 소스는 어디서 나와 있는지 알고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오메트릭 팩터라고 얘기해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E 프라임 E 프라임은 일반적으로 0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이폴을 막 집어넣는데 0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0이 아니에요. 0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물론 제한돼 있지만 0이 되는 특별한 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전부 다 이렇게 평행한 방향으로 돼 있지만 이게 랜덤하게 돼 있는 그 안에 랜덤하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이포들 사이에 위치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액체나 기체일 때 그래요. 액체나 기체일 때는 이게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이걸 다 average out 하면 0이 되죠. 액체나 기체일 때 그런가 고체일 때는 안 그런가 고체일 때도 특별한 경우에
레귤러 큐빅 크리스탈인 경우에 이 프라임이 0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냐? 풀어봐야죠.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런가? 큐빅 레티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큐빅 레티스를 보면 정말 그런가? 큐빅 레티스가 어떤 건가? 어떤 거죠? X, Y 뭐냐면 원자들이 결정 구조를 이루는데 결정이 있으면 정육면체를 쭉 쌓아놨을 때 정육면체의 꼭지점인 곳에서 전부 다 결정들이 저 원자들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큐빅 레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얘기로 하면 한 점 주위에 제일 가까운 원자들이 어딨냐면 몇 개 있냐면 위아래, 아래위, 아니 좌우, 앞뒤 여섯 개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래서 고체 물리의 문자를 빌면, 용어를 빌면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네이버가 6개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쉽게 우리 요 가운데 하나 있고 lattice spacing이 A라고, A만큼 다시 말하면 lattice의 간격이 A라고 하면 여기 A, -A 좌표를 다 쓸까? A, 0, 0, 0 그러니까 여기 한 원점이 있고 요거는 마이너스 A 0, 0 여기는 0, A, 0 여기는 0, 마이너스 A, 0 여기는 0, 0, A 0, 0 마이너스 여기에 전부 다 다이폴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이폴들이 전부 다 방향이 똑같아. 이무의 방향에도 좋은데 가운데는 넣지 않고 다음 것 같이 물론 딴 데도 더 있지만 다이포, 일렉트릭 다이폴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는 R의 3승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좀 더 멀어지면 훨씬 더 작으니까 우리 가장 쉽게 가장 도미넌트한 거 이 주위에 6개 일렉트릭 다이폴의 이 원점에서 주는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거죠. 방향은 P, M 이무의 방향 그래서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있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되나? 이걸 계산하려면 일렉트릭 다이폴에 의한 포텐셜 이게 어떻게 되더라? 이제 PM이니까 하나에 의해서는 PM R R 3승 원래 R 제곱인데 여기 R이 하나 더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일렉트릭 필드는 다이폴 하나 있을 경우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P P 이걸 계산하면 되죠. 근데 우리 요 PM이 컨스턴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이건 이제 요 그레디언트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되나?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 P 그레디언트 R 3승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우리가 다 계산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다 계산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노테이션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한 형태죠. 여러분들 저걸 직접 미분해 보면 나오는 양이에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이거는 특별한 R이니까 우리 이제 R1, R2, R3, R4, R5, R6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죠? 다 더하면 쉬운 것부터 해. 이건 쉽죠. PM 하나 있고 이것만 더하면 돼. R, I는 위치는 다 다르지만 A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I에 대해서 R, I의 3승분의 1은 A 3승분의 1이야. 그죠? A 3승분의 1. 그런 게 몇 개 있죠? 여섯 개 있죠.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3. 역시 A3승.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근데 보면 처음에 X인 거. X는 뭐야? A00, A00. 반대 방향에 있는 건 마이너스 A00, 마이너스 A00. R, I 해서 항상 제곱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X가 A에 있든 X가 마이너스 A에 있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거는 X방에 있는 거는 두 배의 X.PM. 그죠? 하나는 X고 하나는 여기 있는 거는 X고 이건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니까.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쓸 수 있죠. 괄호가 몇 개야? 자, 그러면서 보니까 이건 뭐야? PM의 X성분의 X헷, PM의 Y성분 곱하기 Y헷, PM의 Z성분 곱하기 Z헷. 이게 바로 PM이죠. 그죠? 그게 두 배야. 두 배의 PM이에요. 앞에 여섯 배의 PM이죠. 그래서 앞에 거랑 캔슬이 돼서 0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특별한 가스나 리퀴드가 아니라 큐빅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니어리스트 네이버만 우리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E'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예요. 물론 0이 안 되는 경우는 좀 이따 생각해보지만,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개를 주저리 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당분간은 E'은 0이 되는 머티리얼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스나 리퀴드 혹은 큐빅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진 경우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약간 이 큐빅 크리스탈을, 큐빅 레티스를 보기 위해서 약간 돌아가긴 했지만, 우리 다시 원래 우리가 관심 있는 몰리큘라 필드를 계산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E'을 이제 거기서 0으로 놓자는 거죠. 이프라임을 0으로 놓으면 아까 우리 본 거에서 놀라운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제 보면
우리가 PM은 리니어 머티리얼링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한 경우에는 이게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마크로스코픽 필드가 아니라 그 점에서의 몰리큘러 필드에 비례하는 거죠. 그때 이 비례상수 알파를 우리가 폴라라이저빌리티라고 불렀죠. 다음과 같이 쓴다. 이 폴라라이저빌리티를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생각한 거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일렉트릭 머티리 안에 단위 부피당 N개의 분자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P는 폴라리제이션은 단위 부피당 N개 있으면 폴라리제이션이 단위 부피당의 뭐,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합이죠. 이게 뭐냐면 NPM이야. 근데 PM은 알파 PM을 알파 EM 대신에 뭐냐면 E 제로 P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도 P가 있고 저기도 P가 있으니까 1-3ε0분의 Nα P가 Nα 2죠. 따라서 P는 Nα 1-Nα 3ε0 E 이거는 이제 뭐죠? 마크로스코픽한 퀀터티인데 마크로스코픽한 퀀터티를 마크로스코픽한 일렉트릭 필드로 썼을 때 그 앞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뭘로 썼었냐면 ε0 카이 2로 썼죠. 물론 카이 2가 여기 카이 2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엡실론은 엡실론 0 1 플러스 카이 2 다음과 같은 관계로 쓴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다 됐어. Nα는 요 양쪽에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해 보면 Nα는 Epsilon 0 Chi E 1-Nα 풀어서 쓰면 Epsilon 0 Chi E 3분의 Chi E N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1 플러스 3분의 Chi E Nα는 엡실론 0 카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죠. 그래서 알파는 이게 알파는 엡실론 0 카이 2 n 1 플러스 3분의 카이 2 이거를 분자 분모에 3을 곱하면 3으로 쓸 수 있고 우리 요게 우리 지난번에 봤던 relative permittivity로 쓸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위에 있는 게 엡실론 r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한 폴라라이저빌리티를 다음과 같은 거시적인 양으로 쓸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다이폴을 집어넣었을 때 사실은 다이폴이 있을 프로버빌리티를 써서 다 양자극적으로 계산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냥 오더로 고전적으로 그냥 오더로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값이 실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머티리얼의 폴라라이저빌리티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보면 꽤 괜찮은 우리 고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다이렉트릭인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원자 수준에서 보면 우리가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되게 대칭 시메트릭한 경우,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경우 되게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들이 주위에 돌아다니죠. 전자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전자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궤도가 있다는 것은 양자역학적으로는 맞지 않죠. 이 돌아가는 프로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프로빌리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그러면 프로빌리티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그냥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들의 구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서로 벌어지죠. 그래서 다이폴이 인듀스가 되죠. 인듀스 다이폴, 우리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 체계적으로 다 보는 의미에서 하나 다시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것도 했어요. 하나는 다이폴이 있고 딴 쪽에 중성인 원자가 있을 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여러분들은 숙제에서 계산을 했었죠. 이거 뭐냐면 원자가 있어. 원자 핵이 차지가 Z야. 원자 번호가 Z인 경우, 그 다음에 주위에 전자들이 Z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전자 분포를 이룬다고 하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물론 일렉트릭 필드는 몰리큘러 필드예요. 그죠? 이 분자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마크로스코픽한 필드가 아니라 몰리큘러 필드를 걸어주면 이 안에 차지의 분포가 약간 달라지죠. 플러스 전하가 약간 옮겨가죠. 이게 옮겨가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옮겨가도 차지 디스트리뷰션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약간 바뀌 디스토트 되겠지만 했다고 생각해서 X만큼 옮겨가서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플러스 차지가 여기가 있으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원래 있는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힘의 평형을 이룬다는 거죠. 힘의 평형은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니까 요 차지 곱하기 EM에게 있고, 차지가 세퍼레이션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차지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 힘이 서로 밸런스를 이뤄서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겠죠. 그래서 그 경우 외부에서 생기는 이거는 Z 곱하기 EM, 이 전체 반지름이 R0라고 하면 옮겨갔을 때
옮겨가서 보는 여기서 느끼는 힘, 느끼는 힘은 얼마인가?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요 바깥에 있는 건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셀 때리면서 컨트리뷰트를 안 하고, 요 안에 있는 차지만 일렉트릭 필드를 주죠. 요 안에 있는 차지가 얼마인가? 전체 차지 중에 유니폼하게 돼 있으면 부피에 비례하니까,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x 3승을 r0 3승으로 나눈 거죠. 따라서 이게 뭐냐면 c라는 차지가 ce x 3승 r0 3승 4 파이 epsilon 0 x죠.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양쪽에서 GE를 없애고 X제곱과 X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야? CEX는 이쪽으로 다 넘기면 4파이 엡슬론 0 R0의 3승 EM. 이게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죠. 인듀스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죠. 그래서 뭐냐면 P가 알파 E라는 조건을 쓰면 우리 알파는 쉽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게 다음 같은 경우 이게 상수면, 다른 것은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리니어 머티리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그렇게 맞냐? 다음 같은 고전 양자각을 쓰지 않고 다음 같은 게 쓰는 게 대략 맞냐? 이걸 어떻게 알지? 조금 아까 우리 계산한 거 있죠? 조금 아까 우리 앞에서 계산한 알파가 뭐였더라? 3 엡실론 0. 이거 집어넣어서 이거 다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들이에요. 그죠?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들을 보면 R0에 대한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죠. R0가 뭐냐면 분자의 크기죠. 분자의 크기가 대략 옹스트롬 정도 되니까 과연 그렇게 나오는가를 우리 보면 대개 오더 1이고 아보가드로 이거 계산해 보면 우리 대개 그 정도 크기는 대략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 생각한 건 뭐냐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면 원래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없다가 인듀스가 되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인듀스가 되는 경우를 봤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면 인듀스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도 0이 되죠. 근데 원래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없더라도 분자들의 배열 때문에 전자들의 분포에 의해서 처음부터 뭐지?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서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물 분자 같은 게 전형적으로 그렇죠. 그런 분자들을 우리가 폴라 몰리큘이라고 하는데, 폴라 몰리큘의 경우 되게 이건 특정한 물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물을 저처럼 특정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서 고체가 되긴 하지만 액체 폴라 몰리큘이 액체 상태로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폴라리제이션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단위 부피당 그 안에 있는 모든 몰리큘들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전부 다 합하면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아까 물분자처럼 PM의 분포가 랜덤하게 돼 있으면 이건 0이죠. 전체 폴라리제이션 0이에요.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그때 여기 생기는 폴라리제이션은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죠. 이건 좀 다르죠. 아까는 이게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중심이 달라서 되지만, 이제는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 다이폴이 이렇게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일렉트릭 다이폴이 그 방향으로 얼라인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멋대로 움직인다는 게, 랜덤하게 움직인다는 건 그 안에 어떤 템퍼러처 T에서 서멀 이퀼리브리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경우예요. 그래서 온도 T 이 경우에는 약간 열역학적인 개념을 써야 되는데,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처음에는 랜덤하게 분포된 폴라리제이션이 얼마를 가지겠냐는 거죠. 물론 템퍼러처 T의 함수겠죠. 다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지만 템퍼러처 T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는 서멀 이퀼리브리움에 있다는 거예요. 서멀 이퀼리브리움에 있을 때 그 에너지 E 라는 상태에 있을 확률은 뭐에 비례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통계역학을 배우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양에 비례해요. 이런 걸 우리가 소위 볼츠만 팩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통계물리를 배우지 않았으면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1학년 때 배우면 일반 물리에서 이상기체의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는 여기 E 대신에 카이네틱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연이 나왔었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양에 비례해요. 물론 앞에 있는 비례상수는 이걸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썸을 했을 때 1이 되도록 만들면 되죠. 프로바빌리티로 쓰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뭐냐면 운동에너지, 물론 여기 나와있는 K는 볼츠만 상수예요. 여기 K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헷갈리긴 하지만, 이거랑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 포텐셜, U는 포텐셜 에너지죠. 에너지를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나눠 쓴 거예요.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을 때 이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잘 알아요. 하나 몰리큘을 P0라고 하고, 몰리큘의 다이폴 모먼트를 P0라고 하고, 당연히 몰리큘러 필드를 써야 되죠. 이걸 외부 몰리큘러 필드의 방향을 Z방향이라고 쓰면 됐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럴 경우에 폴라리제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냐는 거죠. 이거의 평균이 얼마냐는 거죠. 평균이 얼마냐는 걸 어떻게 계산하지? 확률을 아니까 구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방향이 다음과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대개 이 몰리큘러 필드 방향으로 얼라인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요 뭐냐면 P에 P가 주어져 있으면 그 중에서 몰리큘러 필드의 평행한 성분, 평행한 성분이 얼마인가를 보려고 하면 평행한 성분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럼 뭐냐면 이걸 계산한 다음에 단위 부피당에 있는 분자수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폴라리제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확률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건 2분의 1 mv제곱, 속도에 의존하는 양이죠.
근데 포텐셜, 우리가 관심 있는 일렉트릭 필드에 관련된 양은 속도에 의존하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속도에 대해서 모두 적분을 하면 컨스턴트밖에 안 줘요. 노멀리제이션에만 기여를 하니까. 우리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평균이니까 P0 코사인 테타 B2D 마이너스 부 없어지고 P0 EM 코사인 테타 KT에 솔리드 앵글. 이거를 노멀라이즈 하려면 이게 없어야 되니까, 이게 확률이라니까. 다음 같은 거 계산하면 되죠. d 오메가는 사인 세타 d 세타 d 오 d 파이예요. 근데 d 파이는 파이에 인디 파이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둘 다 2 파이씩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이거는 전부 다 사인 세타 d 세타 d 코사인 세타로 쓰면 되지 뭐. 여기 엑스포넨셜 팩터에 너무 복잡한 게 많이 있으니까 y를 p0 em 나누기 kt라고 쓰면, 우리 분자 분모에 있는 것부터 쉽게 계산. 분모에 있는 거는 e to d y 코사인 테타를 x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이건 y분의 1 거죠. 분자는 디노미네이터가 이렇고, 분자는 P0가 앞에 붙어 있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e2d xy dx. 이건 부분 적분하면 되죠. 첫 번째 거는 이걸 그대로 두고 이걸 적분을 해.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하고 이걸 적분하면 되니까 P0. 이건 처음에 1을 집어넣으면 e to d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빼니까 뒤에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따라서 P0 코사인 테타는 P0 이걸 이걸로 나눠주면 Y는 캔슬이 되고, 분자가 이거 있고 분모가 이거 있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y죠. 자, 이게 분자에 있으니까 이거는 나눠주면 요건 캔슬이 되고 마이너스 y.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죠. 이 관계를 란제반 포뮬러라고 불러요. 서멀 이퀼리브리움에 있을 때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평균값, 일렉트릭 필드 성분의 평균값이죠. 이걸 그려보면, Y에 대해서 그려보면 Y P0 EM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low temperature limit이죠. T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쪽으로 가서 high temperature limit이죠. 위쪽은 코사인 테타를 그리면
맥시멈이 1일 테고. 요거 요 함수를 보겠다는 거죠. 요 함수는 어떻게 되지? 요게 e to the y y가 제로로 가면 위에는 2야. 밑에는 제로로 가면 첫 번째 1은 캔슬이 되죠. 두 번째 거는 y에 비례하죠. ey죠. 그건 요거랑 없어지고 남는 건 리니어한 텀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어렵나? 해보면 되지 뭐.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죠? 해보면 되지 뭐. 코탄젠트 y는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exponential y가 1 우리가 y의 리니어한 텀까지 보면 위에 있는 거는 두 개를 더하면 첫 번째는 2 리니어한 텀은 서로 부호가 바뀌니까 서로 캔슬이 될 테고 요거는 두 개 플러스나 마이너스 상관없이 요거 두 배가 되는 거죠.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하이어 오더 텀 y4승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는 이거를 빼주면 이건 0이고 y에서 마이너스 y를 빼주면 2y 하나 더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3팩토리얼 분의 y3승이니까 이건 없어지고 그죠? 요거에 두 배가 남죠. 그러니까 뭐냐면 3분의 y3승 3분의 y3승 어느 텀까지 계산해야 y의 리니어한 텀까지 계산 여기까지 계산해야 돼요. 이제 보면 알아요. 이거는 1 플러스 2분의 y제곱 밑에 거는 2y 1 플러스 6분의 y 스퀘어드 요걸 올리면 y 제곱 y로 나누니까 y의 리니어한 텀까지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1 over y 1 플러스 2분의 y 제곱 1 마이너스 6분의 y 제곱이니까 1 플러스 3분의 y 제곱 다음과 같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y분의 1을 빼면 리니어한 텀이에요. 3분의 y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게 붙지 않는데 어심토틱 점근 형태로 다음과 같이 가는 걸 우리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y가 작을 때 요때는 리니어해요. 대개 대부분의 다일렉트릭 머티리얼에서 한 2-300 켈빈 정도 되면 대개 요 리전을 만족시켜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우리가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요 근처에서는 요게 뭐냐면 average effective dipole moment죠. effective보다는 코사인 세타를 붙이니까 electric field, 필드의 평행한 성분의 average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P0Y야. 다 집어넣으면 P0 squared EM 3KT. 그래서 polarization은 폴라리제이션은 n배를 곱하기만 n 단위 볼륨당 n개가 있다 그럼 이걸 곱하면 되니까 n over p는 p 코사인 테타 이게 뭐야? 아, 조금 아까 우리 리니어한 리밋에서는 p 제로 제곱 3kt
예.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요게 따라서, 요게 P니까, 여기는 요야. 폴라리즈빌리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계산한 거랑은 다르잖아. 아까 계산한 건, 지금 계산한 건 퍼머넌트, 다이폴 모먼트가 제멋대로 움직이는데 회전을 해서, 토크를 받아서 회전해서 생기는 폴라라이저빌리티고, 이 퍼머넌트 다이폴도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인듀스가 되죠. 인듀스 다이폴 모먼트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실제로 또는 요게 아까 우리 계산했던 induced dipole moment에서 나온 거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방향이 회전하면서 생기니까 이거를 우리가 orientational polarizability라고 불러요. 그래서 permanent dipole인 경우에는 polarizability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건 그렇고, 아까 우리 일렉트릭 인듀스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계산할 때 E', 다시 말하면 캐버티 안에 다이폴들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특별한 케이스를 봤는데, 반대의 극한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반대의 극한은 뭐냐면 E가 아까 어떻게 됐었죠?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꺼주면 P도 0이 되고 마그네틱 필드도 0이 됐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E가 0이 돼도 이게 여기 0이 돼도 폴라리제이션이 그냥 살아있어요. 일렉트릭 필드를 아까처럼 외부에서 익스터널 일렉트릭 필드를 쭉 걸어줬다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쭉 빼도 폴라리제이션이 그대로 넌제로로 남아있는 경우에요. 자석이랑 비슷하죠. 마그네틱 머티리얼의 자석이랑 비슷하죠. 이런 머티리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시 페로 일렉트릭이라고 불러요. 페로 일렉트릭 머티리얼. 대표적인 예로는 바륨 이상한 화합물이죠.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럼 EM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껐어. 꺼도 다음과 같이 남는 경우죠. 근데 그러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껐을 때도 남아있는 폴라리제이션을 P0라고 하면 이거는 N 아까 본 것처럼 N알파 EM인데 EM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페로일렉트릭 머티리얼이 되기 위한 조건은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을 갖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electric field polarization을 보면 다음과 같은 히스테리시스 커브를 그려요. 우리 다음과 같은 히스테리시스 커브를 그리면 어떤 장점이 있죠? 페로마그네틱 경우에는 electric field를 한번 걸었, 마그네틱 필드를 한번 걸었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꺼도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을 바꿔줘야 그게 바뀌어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렉트릭 필드를 세게 걸어줬다가 꺼도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역시 메모리 디바이스로 쓸 수 있어요. 다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페로마그넷만 생각해봤지만 다음 같은 페로 일렉트릭 머티리얼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냐면 다일렉트릭에 대한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다일렉트릭을 봤는데 그럼 당연히 궁금하죠.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마이크로스코픽한 레벨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마저 보고 우리 강의를 끝내기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